수사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철벌 받아쓰기 기사가 너무 많았다. 출입을 할 수 있냐 여부는 기자단의 투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내 이름 제발 좀 쓰지 마라. 그게 불편하시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정민 PD입니다. 예, 박상준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수장은 좀 지워주십시오, 이름. 이름 다 지웠어요. 누가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어? 누구겠어요? 지인은 차장검사님 누가 했고 뭐 그것만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 봐주시는 님 한번 신세진님 한 번만 더 자기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참 이렇게 배려줘서 고맙습니다. 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지 어떤 배경으로 기사가 만들어지는지 그다음에 왜 그렇게 신뢰를 못 받는지 기사가 그걸 알아보다 보니 이 출입처 문제, 그다음에 기자단 문제가 되게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주목하게 된 무슨 뭐 특정한 어떤 기사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겁니까? 많이 비판 나오는 게 최근에 조국 관련한 보도에서 뭐 기사들이 다 같은 프레임이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뭐 전화를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사가 나가는 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다른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냐 보수냐 중앙지냐 뭐 지역지냐 이런 다양한 배경으로 다양한 기사가 나가는데 검찰발 기사는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특수한 배경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 검찰 보도는 보도의 정확성보다 보도의 실성, 속보 경쟁이 훨씬 더 압력이 센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KBS 보도국장님이 K본부 보도국장님께서 이렇게 딱 나오셔서 인터뷰를 흔쾌히 응해 주시던가요? 이건 99% 안 되지만 그래도 전화를 안 하는 건 좀 찝찝함이 있어서 그냥 큰 기대 없이 전화를 드렸는데 내일 만나자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섭외를 하고도 좀 놀랐던 기억이 나요. 인터뷰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KBS에서. 홈그라운드로. 네. 검찰에서 하나 흘려주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게 없고 다 먹고 사는 생리구조가 검찰에 빨대 빨아놓고 그걸 쪽쪽 빨아먹어야 자기들 특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게 우리가 퀄리티로 인정받아서 좋은 뭐 기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경쟁? 이런 게 이런 것보다 속보 경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방송에는 못 냈지만 언론사가 한 4천여 개가 있어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4천여 개 언론사가 있고 기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누군가가 우리가 쓴 기사를 꼼꼼히 읽어주고 평가해주기를 기대하기 힘든 좀 이 업계 상황도 반영돼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실 앞에는 거의 매일같이 오후 서너 시경이 되면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이 확인을 하고 줄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은행의 번호표 이렇게 뽑듯이 이렇게 하나씩 뽑듯이. 차장검사.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라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PD로서 취재를 하러 다니면 특히나 검찰, 법원 이런 데는 전혀 대응하지 않잖아요.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죠. 전혀 대응하지 않죠.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저도 못 들어가 봤어요. 네. 저도 이번에 느낀 게 그래서 검찰이든 법원이든 말이 통하는 그다음에 관계를 맺어온 언론인 들하고만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주 강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기자들이 검사로부터 받아서 기사를 쓰는 것. 송현주 교수님 제가 세 번 만났어요 이번에. 그렇습니까? 네. 인터뷰했는데도 내가 조금 못한 말이 있거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말이 있으면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한 번 더 하자 라고 해가지고 뭐 다시 인터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이게 방송에 쓰이는 것보다는 취재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어요. 송현주 교수님한테요. 검찰이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은 검찰 출입 기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등에는 40개 언론사의 기자들이 검찰 출입 기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피의 내용 유출이 의심되는 비공개 브리핑 시간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매주 한두 번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 기자들에게 티타임 형식의 수사 브리핑을 해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원하는 사건의 조서를 대놓고 보여주는 차장 검사도 있다는 겁니다. 보급 정보를 받아서 단독 보도를 터뜨리고 기자로서의 명성은 높아지죠. 그래서 그걸로 승승장구합니다. 정근대적인 후원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른바 검찰발 단독 기사는 기자에게 수상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검사 수사관이 알려주는 거 쓰는 게 이달의 기자상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검찰로부터 나온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특종을 한 기사가 13건에 달합니다. 기자가 검사에게 보답을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사 처리되면 요직에 대한 하마평을 써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검사들도 힘들구나. 그러니까 저도 전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거는 그 검사로부터 처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마평 기사라는 거에 대한 용어도 일반인들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취재를 막 하다가 검사분께서 하마평 기사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만나는 기자분들한테 하마평 기사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모두가 다 알아요. 아. 네. 혹시 그 인사철 되면은 좀 자기 이름 써달라고 하는 그런 거 있나요라고 그럼 아 하마평 기사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분들 사이에서는 그냥 공공연하게 다 인지되고 있는 하마평 기사. 기자는 차장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2015년 그가 속한 언론사의 회장이 지인 두 명과 함께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언론사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지인 두 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언론사의 사회부장은 회장의 지인 두 명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1차장 검사를 찾아가 청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 팀장들이 1차장 검사나 3차장 검사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돼. 네 직접 가서 얘기해 이러더라고요. 아, 얘기하면은 불기소가 된다. 네, 그래서 아, 저 이게 이 얘기 듣는데 진짜 이거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또 가면은 또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 입장에서는 네. 또 어쨌든 간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면은. 근데 이런 용건으로 차장 검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그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먼 존재들인데 이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통화, 그다음에 자주 뭐 일상적인 만남, 심지어 저렇게 뭐 불법의 영역에 있는 부탁까지도 서스름 없이 말하고 들어주고. 이게 그래도 오래된 얘기겠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검찰 출입 기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대변인실에 문의해봤습니다. 그거는 법조 기자단으로 아마 연락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검찰청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기자단에. 예, 예. 예, 기자단이 아닌 네. 출입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보는 거죠. 질문하면 어떤 일을 보여요? 질문할 수 없죠. 찍히니까. MBC 김재영 PD는 순서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면 검찰에서 조금은 움찔해서 수사를 해줄까 하는 고발인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간 조국. 네, 지금 기다리시고 있고 단독 인터뷰가 아닌데. 아, 예. 아니 임 검사님이 오늘 질문을 끊임없이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예예. 아, 예, 예. 아, 예. 인터뷰가 끝난 뒤 기자단이 항의했습니다. 허락을 구한 일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된다. 당분간 조리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이 서류 때문에 샀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한 거네요. 이용했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했다고 저희는 판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 뵀는데 어디 계세요, 소속이? 아, MBC PD세요? 아, PD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물어보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자단 소속의 기자들은 다 저 차장 검사가 얼굴을 아는구나라는 아, 거죠. 평소에 뭐 티타임도 하고 뭐 그렇죠. 브리핑도 자주 하고 하니까 아마 저 브리핑을 가진 이유는 뭐 검찰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본인들의 어떤 수사 결과라든가 방향이 잘 전달 되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을 텐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네, 뭔가 다른 당황스럽게 네, 만든다라거나 네, 그런 질문을 하는 언론인이 낯설었던 거죠. 출입기자 가입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6개월 동안 지검, 대검 담당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팀을 운영해 법조 관련 기사를 보도한 뒤 자료를 내면
기자단에서 투표를 실시해 결정합니다. 기자단은 출입기자와 무엇이 다른 걸까? 법조 같은 경우는 2단계로 돼 있어요. 자료 취득권이 출입기자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이 기사단이고 이런 두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출입기자로 약 3년간 검증받고 투표를 거쳐야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자단이 저는 이것도 의아 그러니까 이게 출입기자와 기자단으로 또 출입하는 기자들도 이분화돼 있어요. 이렇게 층위가 있는 거예요. 출입은 할 수 있지만 기자단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못하는 기자 그룹이 있고 그리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기자 그룹이 있고 재적인원 3분의 2가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출입이 허용됩니다. 2017년 12월 투표날 아침 민중의 소리 강경훈 기자는 기자단에게 음료와 함께 호소문도 돌렸습니다. 출입기자로 뽑아달라는 호소문입니다. 출입기자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정진해 보도 전반에 도움이 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니네들이 이제 제출했던 기사 목록들을 쭉 봤다. 사건팀 기사도 쓰고, 뭐 경찰 기사도 쓰고, 뭐 일반 집회 기사도 쓰고 하더라. 영역 밖의 기사를 쓰게 되면 되는 것은 부정행위다. 법 관련한 것만 쓴 게 아니고 뭐 사건, 뭐 다른 분야의 기사를 같이 쓴 기자였다. 그래서 너는 법조 기자로 들여보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기사를 같이 썼기 때문에 네. 가입이 안 된다. 무슨 전속 네.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을 요약 발췌해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로 경향신문은 기자단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약 3개월간 기자실 출입 금지와 자료 제공 일체 불가. 출입처에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말라 요청했다는 게 기자단의 징계 이유입니다. 경향신문 징계 해제에 대해 팀장님들의 이의 제기가 없으셔서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결정하겠습니다. 경향법조팀도 가석방이니만큼 엠바고 파기 등에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이분들 쓰는 표현이 뭐 가석방, 만기 출소, 뭐 기자 징계 법조 기자인 거는 알겠어요. 확실히 네. 법조 기자단이구나.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보는데 되게 본인들 집단에서도 층위를 나눠놓고 대법원 출입하는 기자는 마치 대법관 같은. 그 아, 그렇습니까? 대법원에 출입하는 기자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기자단에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대법원 출입 기자들의 네 아까 말씀드린 뭐 투표를 거쳐서 이제 가결이 되더라도 이 건을 대법원 출입 기자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을 갈 수 있는 건 또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대법원에 가는 기자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또 아까 보신 3년 동안의 출입 기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투표 결과 가결이 되면 대법원에 출입할 수 있는 기자가 되는 거예요. 검찰 출입 기자들이 검찰 논리에 매몰돼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 인터뷰가 가장 좋았어요. 부당하게 뭐 이거는 구속을 안 해도 될 일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 구형이 너무 세다. 가족들까지 별건 수사하고 있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검찰 수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을 감시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는 검찰 기사 중에서 그런 거는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검찰이 뭐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던가 수사가 과하다든가 피의자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기사는 저도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출입 기자단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어떨까? 출입 기자단의 선발과 징계의 문제. 티타임을 통한 취재 협조를 기자단으로 한정한 이유. 티타임을 통해 피의 내용이 공표되고 있다는 지적. 기자단 활동이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물었습니다. 출입 기자단 관련해서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 대검찰청 입장은 그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질문을 엄청 많이 했는데 답이 저 문장 하나 왔어요.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제가 다른 부처랑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물어본 거는 사실 다른 내용들인데. 세계 주요 3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나치게 출입처에 의존해
교차 검증 없이 보도해온 관행이 언론 불신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1초라도 먼저 올라가면 단독 아니에요, 요새.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팩트가 왜곡이 되거나 취사 선택이 되거나 어떤 의도로 인해서 이것이 전체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 게 되면 더 안 되지 않겠느냐. 시청자, 독자들은 이미 그 단계에 가 있는데 기자들은 오히려 못 따라간다. KBS 엄경철 신임 보도국장은 출입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정확한 보도를 봐주기보다는 속보에 더 몰려간다라고 하는. 몰려갈 수 있겠죠. 그걸 좀 견뎌보려고 합니다. 이 말 너무 좋았어요. 지금 언론은 저기 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네. 거잖아요. 왜냐면 기자분들이 출입처를 베이스로 기사를 써왔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취재에 그냥 베이스를 없앤다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기존 출입기자단 관행에서 벗어나 유착을 끊어내고 거리를 두는 것.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저쪽에 반응도 있고 네. 기사들도 많이 나고 또 이제 시청자들 반응도 많았을 것 같은데 만들면서 뭐 소회라든가 뭐 있으셨어요? 우리도 우리 얘기를 하는 방송사, 우리도 우리 얘기를 하는 언론, 이런 게 우리나라의 좀 문화로 문화 좀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지들끼리는 비판 안 해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